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 안녕하세요. 21세기 청년 독립단의 위클리 퀴즈쇼 독단적 퀴즈의 김태진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무야 안녕, 나비야 안녕, 새들아 안녕, 봄꽃들 안녕. 와, 진짜 봄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미세먼지다 꽃샘추위다 해서 봄을 제대로 만끽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독단적 퀴즈를 통해 춘분을 맞아서 제대로 된 봄을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출발합니다. 독단적 퀴즈!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이번 주 목요일 3월 21일이 바로 춘분입니다.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고요. 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낮도 12시간, 밤도 12시간이 셈인데 실제로는 낮 시간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춘분의 경우에는요, 태양의 중심, 그러니까 태양의 가운데가 적도와 일치하는 시각을 따라서 계산하지만 일출 일몰 시간은 태양의 윗부분이 이제 수평선이나 지평선에 닿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의 중심과 그 윗부분, 즉 반지름만큼 일정 부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춘분은 봄의 한가운데라 할 만한 절기인데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춘분 전으로 봄보리를 갈고 이 담을 고치고 들나무를 캐먹었다고 합니다. 또 선조들은 겨울 끝자락에서 산과 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각종 야초를 보면서 채소가 아닌 나물로 분류하고 봄을 예견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 나물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나물에다가 참기름 싹 삽입혀서,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첫 번째 퀴즈는 나물과 관련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냉이 좋아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대표적인 봄나물 냉이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다음 중 냉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겨자과에 속하는 두회살이 풀로 전국의 들과 밭에 흔히 자란다. 2번 5, 6월경 외줄기로 자란 꽃줄기 끝에 백자색의 작은 꽃이 핀다. 3번 줄기와 뿌리를 채취해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초무침으로 먹기도 한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댓글로 올려주세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퍼질 이 거리를. 깜짝이야. 뭔데요? 퀴즈 안 내시고 자꾸 음악을 듣고 계세요. 어, 깜짝이야. 아니, 봄에는 음악이 중요합니다. 음악 같이 들을까? 이 음악에 따라서 몸을 느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던지세요. 봄바람 휘날리며. 우와. 아, 느껴져. 봄이 느껴져. 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봄. 아, 나 진짜. 아, 이거. 그 봄하면은요, 뭐 새학기도 시작이 되고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뭐 산과 들에서 동식물들이 깨어나는 계절이다. 뭐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서 봄에 관련된 동요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어떤 노래를 띄워드릴게요. 동요 막 이런 거 막 까불까불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진지하게 웃음기 쫙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두 번째 퀴즈와 관련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 이게 이 나온다.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방금 들은 동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병아리 때 종종종. 자, 이 가사가 들어가는 이 동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병아리 때, 2번 개나리, 3번 봄나들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을 올려주셔야지 우리가 봄. 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던 이 동요들 중에서 가사에 자주 언급됐던 게 뭘까요? 뭐 병아리 때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나리, 민들레, 미나리 다양한 식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노랫말 속에서 이 꽃 피는 계절 봄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봄꽃이 뭐가 있을까요? 개나리도 있겠고 또 개나리의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진달래도 있겠고요. 또 다할리아, 튤립, 군자란 매화 정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봄꽃들은 저마다 의미심장한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퀴즈 드립니다. 다음 중 봄꽃과 꽃말이 잘 연결된 것은? 맞는 거 맞히시는 겁니다. 1번 진달래, 사랑의 희열. 2번 매화, 숭고한 정신. 3번 벚꽃, 나를 생각해 주세요. 자, 맞는 게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호이! 아, 잘 안 되네. 아, 중심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중심 잡기에 열심이냐? 중국에서는요, 춘분에 신선한 계란을 탁자 위에 세우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춘분에 계란을 세우면요, 한 가정의 행운과 번영을 가져와 준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태양이 적도에서 바로 직각으로 내리쬐는 위치에 있을 때, 적도 바로 위에서 직각으로 내리쬐을 때 특별한 중력이 지구에 작용을 해서 이 계란 같은 물건들도 쉽게 쉽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난 안 될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춘분을 맞이해서 완연한 봄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올해는 예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서 진달래와 개나리가 한 3일, 5일 정도 개화 시기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꼭 한번 봄나들이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독단적 미션은요, 바로 이겁니다. 나만의 봄나들이 장소 말하기. 여러분들 퀴즈의 정답과 함께 이 독단적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나만의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5분께 3만원 상당의 상품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첨 확률이 업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진 단장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